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 경제. 이제 중국 경제의 바오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바오치란 한자 직킬보에 숫자 7로 이루어진 단어로 중국어로 발음하면 바오치가 됩니다. 7을 지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단어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2015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7%대의 GDP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GDP가 전년보다 6.9%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7%대 성장률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바오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6%대 성장률을 지켜야 하는 바오류 시대, 즉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당국은 세계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소가 많이 작용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증시 폭락과 잇단 위안화 절하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과잉 부채와 미분양 주택 증가, 제조업 침체 등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위기 때마다 중국을 발판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중국 보너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